게임을 살리기 앞장서고 있는 편스토라입니다. 이번 대결의 주제는 우리 파프리카입니다. 우리 파프리카. 주황색 파프리카로는 비누도 만들고 핵으로도 만들고. 파프리카 비누. 그럼 이제 파프리카를 많이 먹어서 부작용 같은 거는 뭐 핵그린가? 살이 쪄요. 아니 그러잖아 여기 아까 무슨 운동 하나 봤더니 또 팔굽혀펴기부터. 네네네네. 몇 개예요? 예전에 그 영화 비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 우리 정보선 선생님. 근데 그 영화에서 유호성 선배님이 이제 감옥 생활을 하시면서 비장면이면 이제 나는 200개 정도는 걷더니 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팔굽혀펴기를. 그래서 그걸 보고 있다가 자극을 받아갖고 5기록 하다가 한 1000개, 2000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0개를 넘기고 싶어가지고 계속 이제 했다가 찍고 하다 찍고 했는데 저기 죄송한데 딱 네. 30초만 반짝 하는 거 보여줄 수 있어요? 아니, 동환 씨랑 대결해. 아니. 지금은 류세영 씨가 그렇죠. 어깨가 같이 완전 류세영 씨가 운동을 너무 잘해. 지금 사실 중국에는 하지. 와. 진짜 안 한 지 오래됐는데. 2000개도 하셨는데. 푸시업을 갑자기. 아니, 그게 20년 전이에요. 그 진짜 상황일 때 하고 안 했는데. 자, 세 사람이 딱 50개. 50개?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긴장이 되나요? 이게 뭐라고? 자,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신 거 한 300개 하실 것 같은데. 아, 진짜 아니야. 자, 자세 잡아주시고요. 오! 자! 오! 자! 야, 이런 그림이. 자, 가보겠습니다. 자, 5초 뒤에 갈게요. 심한다. 준비! 수영아 좀 너무 스타트가 빠른 것 같아. 야 이건 힘 빠지기 전에 빨리 해야 돼. 유시영 씨 봐. 어머 유시영 씨 봐봐. 25초 지났고 자 김지현 씨는 상체가 점점 두꺼워지고 있어요. 어머. 아 허경환 씨가 지금 약간의 정수리 기능이 나고 있는데. 수영아. 잠깐 보일러 끄고 왔나? 10초 남았어요. 10초. 자, 5초 남았어요, 5초! 야, 이현 씨가 꾸준하게 해가지고. 1분이 60초잖아요. 그죠? 이분들 일단 다 1초에 하나 이상 하신 분들. 60개가 넘었대요. 다 60개가 넘었어요. 와! 야, 자, 일단 고생 많으셨고. 여기서 꼴등해도 대단하다. 1등이 69. 와. 2등이 68. 하나 차이. 하나 차이. 자, 1등 발표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69개 주인공. 자, 김재형 오빠, 유수영 둘 중에 69개 1등의 주인공. 유수영. 김재형. 아셔야 될 게 팔은 팔굽히기를 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고 또 책 보고 악수 같다 기브라키라고 이런 거 하래야지. 이거 하라고 전 이해할 수가 없어. 야 어디 자고 주택가? 이 집은 거기가 어디죠? 연예인들 사이에 정말 요리할 맛 난다 하는 주방을 갖고 계시네. 제가 요즘 그 코너를 만들고 있어요. 주방을 빌려주세요. 와, 요리 왔네. 누구지? Excuse me. Excuse you. 저 어디서 많이 들어온 목소리인데? Excuse me as a word for example. Excuse you. 누구 진짜? Excuse me as a word for example. 요리 엄청 잘하시죠? 이제 연예계에서 유명해요. 아, 그래요? 이분 주방이 너무 예쁘다. 예쁘다고. 네, SNS에서. 와, 이거 봐. 우와. 자타공인 집밥이고. 야. 언니, 여긴 자연 그대로. 아유, 맞아. 집 인테리어를 너무 예쁘게 해놨어, 언니가. 이런 것도 그냥.
이런 거 왜 버려? 아니 그냥 버려야 되는데 이런 게 이렇게 두면 예뻐 보여. 예쁘잖아. 애티 있잖아. 자전거 타지도 못한다? 어머 어머. 그 색깔 너무 예쁜 거야. 어. 올라오시는 분들 약간 느낌 좀 내려.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어머 어머. 예쁘잖아. 애티 있잖아. 자전거 타지도 못한다? 어머 어머. 그 색깔 너무 예쁜 거야. 어. 어머 어머. 누군지 알겠지? 어. 나 알지. 전종수 씨가 저랑 어렸을 때부터 만났거든요. 아 맞아, TV에서 봤어요. 네. 와 너무 예쁘다. 야 너무 무서워. 아 그래? 야 언니 언니 얘들아. 어머 세상에. 왜? 세상에. 와 뭐야? 소리 지르면 안 되죠? 소리 지르면 안 돼. 어머 나 혼자 느끼고 막. 어머 우와. 어 알아 가세요. 무슨 교회 카페 가서. 어머 어머. 오빠 너무 세상. 어머 어머 어머. 야. 진짜 펜션이네 펜션.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하지. 아 세상에. 와. 가보고 싶다. 요리할 맛 나네. 잘해 놓으셨다. 보기만 해도 좋다. 빈티지 하우스야. 새 거는 없어요. 다 보면 30년 된 거, 40년 된 거, 50년 된 거. 재미난 장신구들이 많아. 언니, 네? 우리 집에 여기 말고 핫플이 따로 있는데. 핫플이 어디야? 어디요? 핫플레이스가 어디예요? 저기. 나 이거 봤어. 이거 잡지에 나왔던 거 아니야. 이거 보고 난리 났어. 이게 뭐예요? 여기. 마음에 들어. 아니 주방 굉장하다고 들었는데. 와. 들어오세요. 어머. 들어오세요. 여기 거기야? 어. 아 이거 아니야 여기. 어, 저긴 어디죠? 게스트룸. 새 집으로 들어온 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누가 쓰던 집이야. 이거 아예 신고를 하고. 아, 여름엔 좀 덥겠네. 여름엔 정말. 어머, 여름에 입고 싶다. 아, 너무 좋겠다, 진짜. 지금 딱 좋겠는데요, 지금 가을은. 와, 시간을 잡은 가구들. 근데 내가 좋아하는 소품들을 다 갖고 있는 거야. 유정 씨도 그런 거 좋아하지? 펜시온 거, 너무 좋아요. 공책 이쁜 거, 컵 이쁜 거. 맞아요. 어 파티 파티. 잠깐만, 들어봐. 여기 들어봐. 너무 덥다. 아 너무 더워. 오. 야. 와. 아 이게 싹 다 영화. 아우. 야. 정말. 야. 우리 뭔가 되게 시원하고 신선한 요리가 나올 것 같아. 뭔가 전기를 받아서 좋은 메뉴 나올 것 같은데. 언니 기억나? 어머. 언니랑 나랑 그 같은 이런 소품집을 다녔었어. 부딪혀? 아, 없어졌잖아. 나 가잖아? 없어졌지. 어머, 좀 아까 이영자 언니 다녀왔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너무 좋아해. 나 너무 좋아하잖아. 미쳐있잖아. 나 스트레스로 옷을 안 사고 거기서 조금 나도 다. 그리고서 이사 갈 땐 돈도 안 돼, 그게. 난 저런 거 살 때가 너무 행복해. 자기 만족이죠. 맞아. 내가 25년 됐잖아, 결혼한 지. 그래서 지하 창고에 몇 번 집 옮기면서 있던 것들을 그냥 여기다 다 풀어버렸어. 다 풀어버렸어. 관리해버렸어. 와. 와. 어우, 너무 좋아. 이사 갈 때 이렇게 얻어야겠어. 어, 이게 너무 좋아. 조성아 언니, 조성아 언니가 여기 집 이사 갔다고. 이야. 이런 거. 아 귀여워. 그냥 커피숍 같은데. 요즘 빈티지라고 해서 다시 저런 찻장 같은 귀하게 보이죠. 이야. 근데 저게 다 돈이 안 돼. 저걸 모르는 사람들은 다 고물인 줄 알아. 어 너무 좋아. 아 근데 다시 버리라고 그러는데 못 버려. 이걸 왜 버려? 이걸 왜 버려? 아, 이걸 너무 예쁘네.
그치? 이거 그래? 지금 다시 난리인데. 그치? 응, 옛날 거. 뭐 정리하려고 해도 너무 아까워서 할 수가 없어. 어머, 그럼. 버리려면 나한테 버려. 버리려면 나한테 버려. 맞아. 어? 언니 가방 갖고 갔어. 아, 저 가방이 그 용도였군요. 아, 가방 하려고. 왠지 빈 가방을 들고 가시더라고요. 이거, 이것도 옛날 적이잖아. 그거는 옛날에 보온은 보온병인데 보온은 안 돼. 그렇지. 참 보온 안 돼. 색깔 너무 예뻐가지고. 그리고 올려놨더니 쓰레기라면서 예레기래든 뭐래나. 저게 뭔데요? 어? 뭐지? 쓰레기라면서 예레기래든 뭐래나. 예쁜 쓰레기. 예쁜 쓰레기. 아, 예쁜 쓰레기. 그래, 나 보러 산 거는 몇십만 원인데 팔면은 2만 원도 안 돼. 그치, 말이 내 말이. 친구 중에 변전수 같은 친구가 있다면 엄마들 애들 학교 보내고 그 가죠. 카페 가서 얘기하잖아요. 가죠. 여기 다 모여서 수다 떠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언니. 아, 어? 어머, 나 어떡해. 아우, 나. 이게 뭐야? 어머. 어, 뭐지? 너무 이뻐. 와, 예쁘다. 어머, 너무 이뻐. 뭐야? 이뻐? 응. 이거요. 어머. ABC 주스 아이스. 응. 아, ABC 주스? ABC 애플. 와. 와. 비트. 오.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진짜. 색깔 너무 이쁘죠? 몸에 좋겠다. 비트 주스. 와. 보기는 텁텁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신선한 맛이에요, 신선. 언니, 언니 그냥 먹으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먹으면 다 들고 있어? 응. 여기다가 맛 더 맛있게 하려면 이런 올리브 오일 진짜 올리브 맛있게 오일. 넣고. 우와. 저렇게 하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좀 높아진다. 후추 넣고. 후추 넣고. 소금, 핑크 소금. 왜 이렇게 많이 넣어요? 조금 넣어가지고 떠서 먹어봐. 저 샐러리. 샐러리지. 내가 일부러 재밌어. 물기 신선해. 이거 원래 되게 돼지가거든? 돼지? 아니, 돼지. 반쪽파로해. 돼지카다. 예. 이거 써둘 뻔했어. 저 공간과 주스가 너무 잘 어울려서. 거기는 뭘 찍어도, 예. 뭘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괜찮지? 언니 좋아해야 되는데? 아, 이게 요즘 유행하는 주스야?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하시는 분들. 자연에서 금방 따온 느낌. 아, 너무 많이 먹지 마. 와, 또 뭐 있어. 내가 또 요거 준비한 게 있어. 어, 뭐야, 이거? 뭐야? 치즈? 치즈? 크림치즈. 이런 거 처음이야. 나는 내가 너무 식성이 국내만 머물러 있었다. 진짜 내 식성을, 입맛을 정말 유학 보내야 되겠다. 이거 봐봐. 오, 예쁘다. 예쁘다. 너무 맛있죠. 파프리카도 올리고, 과일도 올리고. 나 솔직히 놀러 가고 싶다. 나 이런 상품을 편의점에 내보고 싶어, 진짜. 아, 진짜? 디자인이 있고, 색감이 있는. 언니랑 나랑 정말 취향이 비슷해. 정말 예쁘다. 다 먹으면 언니 배부르. 그래? 어. 자, 먼저, 무화과에 치즈. 아, 무화과. 무화과철 아닌가요? 무화과 지금. 햇빛이 맛보. 트러플 오일은 바질 먹어야지, 바질. 바질 깨물 왕. 햇빛에. 맛있겠어. 간식이 아니네. 본 요리네. 다이어트식. 코끝으로 아, 그 향이 뭐 바질 향하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너무 좋네. 어, 무화과 요즘 또. 피크닉 간 것 같아. 네가 문을 열어놓으니까 햇빛이 쬐는데 너무 좋아. 맛이 다르죠? 다 달라요. 그다음에 이거. 요거는 이제, 햄? 어. 이거 이렇게 굵은, 이게 매달아 놓잖아, 외국 사람들. 살라미 뭐 같이. 살라미처럼. 살라미 소시지구나. 다 달았으니 언니가 먹기 편하다고. 이게 찔려가지고. 무슨 맛일까? 살라미. 요건 또 다르게. 짭짤해. 햄이 좀 짭짤하죠? 이제 살라미가 이제 그 짭짤한 맛을 잡아주니까. 맥주 안주로 아주 너무 기가 막히겠다. 우와. 세상 것이 욕심스럽지가 않다. 갖고 싶은 게 없네. 뭐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 내가 이렇게 못 살면 이런 친구를 옆에 두는 게 나아. 약간 나한테는 이게 25년 동안 아예 추억인데 사람들은 미니멀 라이프를 그렇지. 즐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맥시멀리스트인데. 아니 그건 나중에 미니멀한 집에 가면 그때 그치. 즐기면 되는 거고 지금은 여길 즐겨야잖아. 여기 뭐가. 이거는 그냥 변정수의 추억이 담겨 있는. 여긴 추억방이지. 근데 예쁘다. 앨범이지, 예쁘다. 앨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결혼식 했었거든요. 결혼식을 여기서 했다고요? 어? 여기서 했어요. 내가 홈파티처럼 집에서 다 네. 이렇게 놀고. 어, 아, 저 이거를 아. 언니 여기. 여기서 한 거야? 여기. 오, 예뻐. 이 집에서. 와. 우와, 우와, 우와. 연정수 씨 결혼한 지 되게 오래됐죠? 일찍 오래됐는데 한 번 더 리마인드. 와, 오해나 씌워졌네요. 리마인드 웨딩.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내가 갑상선에 들었죠? 이 걸린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걸 기록을 해야겠다는 생각한 거야. 아이고야. 야, 15주년이나 20주년의 결혼식까지 리마인드까지 누가 그렇게 리마인드를 17주년에 하냐 물어보는데. 그러네요. 이거를 째기 전에 결혼식을 하자. 마지막 수술을 앞두고. 아이고 아이고. 신부 입장.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 그렇지. 인생을 다 내려놓은 상태. 이 집 앞, 이 집에서. 집들에서. 그렇지. 그래서 뭐지. 문선이 뭐니 다 아빠 이름과 애들 이름 돌려놓고. 근데 찾기 힘들었다, 나중에. 아, 근데 결국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르지, 삶이? 좀 더 긍정적으로 되지. 뭐 요리를 하더라도. 즐겁게. 즐겁게? 응, 밝게. 남들은 무한한 줄 알고 산다 이거예요. 하지만 인생의 유한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응. 파프리카를 우리가 야채나 월남쌈 이렇게 싸먹기만 하고 뭐 고추잡채 할 때 응, 주제는 아니잖아. 아니지. 근데 주재료로 해야 되거든. 그런데 새로운 X를 만들어볼 생각이야. 뭐 아, 새로운 들었어. 만들어볼 생각이야. 세상에서 가장 매콤한 맛은 빼고 그러니까 그 매콤한 신선한 맛만 살리고 만들어 본 거야? 어, 만들어 본 거야. 아니, 안 만들어 본 거야. 가보지 않은 길이야. 자, 아우, 너무 좋다. 그럼 이제 우리 하이라이트 주방으로 가볼까? 주방, 아직, 그래. 언니 아직 음식 못 봤지? 여기야? 볼 데가 여기? 많아가지고. 그 유명한, 오, 여기 거실. 어, 여기 네, 거실. 아, 진짜 많이 든다. 우와. 와. 너무 이쁘지? 여자들 로망이지. 나는 이 집에 왔을 때 저 패치카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아, 이거 원래 있던 거? 어, 이게 원래 있던 거야.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이거 진짜. 원래 쓰지 언니. 언니 겨울에 그거 쓰면 완전 좋겠다. 와, 완전 이거 맞고 싶다. 여기 이제 선반장에서 뭐 이런 것들 다 가져와서 쓰는데 이 색깔이 블루색이잖아. 색깔이 너무, 색감이 너무 예뻐. 벽 색깔을 맞췄어, 색깔을. 그래서 한 면처럼 보여. 아, 저거를 다 뒷 배경색을 감안을 해서 놓으셨구나. 오, 이런 거지. 저게 뭐죠? 잼은 거기다 거시기 좀 하는데 너무 단데. 통이 예뻐가지고. 이게 이제 잼도 외식 가서 사가지고 통 안 버리고 있는 거지. 아니, 그냥 꿀 대충 해놓은 건데 여기 다른 거. 미친 거지. 가치를 아는 거지. 야 엄마의. 와. 아니, 진짜 왜? 와. 난 이런 게 좋아, 이런 게. 근데 집 언니 봐봐. 뭐야, 이거? 집 언니 봐봐. 아, 또 뭐야, 이거? 주방 살짝 봤거든? 오, 뭐야? 지거 아니야? 우와! 어디야? 어디야? 봐요, 어디 봐. 우와! 이 주장이야. 우와! 야, 저건 정말 좋네요. 아, 진짜 부럽다, 저건. 나 3년 전에 이 집에서 3년 전에 주방만 바꿨어. 아, 진짜? 다른 거 안 봤어. 와.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부엌이야. 와.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장식이죠? 이거 장식이에요? 와, 5분 안에. 진짜 돼요? 촌스러운 질문인데 저기 돌아가요? 돌아가요. 돌아가요? 아, 저기서 이제 요리합니다. 이게 된다고? 5분. 내가 47년 살면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런 컬러풀한 부엌. 근데 이거 주택밖에 못하니까. 진짜 너무 예쁘다. 이 디테일 좀 봐. 3년 전에 대공사한 거구나. 너무 기분 좋으셨겠다. 색깔이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죠? 네. 패션너블한 오븐에 사니까 패션너블한 요리가 나오는 거예요. 로망이죠. 이런 것들 있잖아, 손잡이. 원래 이런 거 손잡이 언니 바처럼 생긴 거 알지? 이거 말고 이렇게 쇠 바. 내가 이거 달지 말라고 그랬어. 다 띄워달라고 그러고 이런 거를 다는 거야. 이 주방의 매력은 포인트예요.
손잡이만 바꿔도 예쁘죠. 맞아요. 참 손잡이만 바꿔도 예쁘대. 물치러 가면 저런 게 막 있어요. 여기 또 짜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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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요리할 때 소스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 소스가 전부야. 소스 이렇게 소스 간장 같은 거 이렇게 만들고. 만들어서 막간장 같은 거 만들고. 이거 우리 김수민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요리 너무 잘하세요. 요리 선생님 반찬. Baby, I love you. 아 인연이 있으시구나. 선생님 인연 딱 있으시면 막 너무 막 엄청 많이 주세요. 진짜. 어 맞아. 선생님 진짜 김수민 선생님 많이 보내주세요. 어 김수민 선생님이 그래. 이런 거. 아니 이런 통을 대단하세요. 관리를 너무 잘하네. 아우. 오. 다 김수민 선생님만 있어. 김수민 선생님이 냉장고 계시더라고. 내가 좀 지금. 와. 이거 냉장고가 아니라. 아. 밖에 안 나가도 먹고 살 만하네. 진짜 그럴 것 같아. 오~ 조림 간장부터 다. 오~ 진짜 프랑스 요리, 이태리 요리 다 할 수 있더라고. 소스가. 그리고 여기는 원래 문이었어. 어머 뭐야? 밖에 나가는 문으로 나가. 어딘가요? 어디죠? 뭐야? 와. 왜 또 뭔데 뭐? 정말 그릇 수납이 잘... 아, 부럽죠? 부럽죠? 어때요? 와, 좋죠? 부럽죠? 너무 좋죠? 그냥 쳐다만 봐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뜨뜻할 것 같아요. 어머머머머머. 이건? 이거는 고기 햄버거 패티 만들게요. 와, 저런 게 있구나. 사이즈 맞게. 와, 너무 좋아. 다 좋아. 영자 언니는 이 하나하나 완전 눈에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크롭도 뭐,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 컵? 이뻐서 그냥 너 안에 있잖아. 미칠 것 같아. 진심이죠. 어떻게 할 거야? 난 진짜 이런 거. 약간 톡이. 어머, 귀여워. 글씨체. 뭔지 영어 있는데 프랑스. 그냥 좋아. 제가 촌스러운 거 영어 좀 써 있으면 뭐 있어 돼. 묘하게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이쁜 글이 너무 많다. 어머, 야 진짜. 몰입하셔서. 아, 뒤통수 대고 이렇게 얘기해보기 또 처음이네. 정말이다. 야, 난리 났네. 이거 도마. 네네. 네, 이런 도마. 와, 도마가. 도마가 좀 좋더라고. 다 내가 만든 도마들도 있고. 아, 그래. 윤희 조심해야겠다, 이거. 윤희 조심해야겠다, 이거. 다 잘 이 도마 됐어. 어, 이걸 로 쓸까 봐. 이거 도마. 이거 봐, 괜찮지? 이것도. 샌드위치 올려놔야 돼. 팔자국락이 속상할 텐데요. 만질 건 아니지. 아니야. 만질 건 아니지. 아니야. 아이고 언니도 벌만큼 벌어. 야 이거 언니 저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아, 저게 그럼.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라 더 못 벌일 것 같아. 시간을 사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하냐. 싹이 없는 게 있어도 깨져가지고. 아유. 이빨 깨진 거 같아. 이빨 깨져도 너무 좋아. 아니면 여기서 설거지하고 깨져. 이제 닦아서 거기 집어넣는 거야. 아빠 여기 있고 난 거기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죠? 여보. 남편이 설거지 담당이래요. 서서 이렇게 받아서 넣는데 거기서 부딪히는 거야. 아 벽에 부딪혔구나. 남편이 좀 무심하니. 이거라. 야 너무 이쁜데. 이빨 엄청 깨졌지. 아니 약간 이빨에 이렇게 깨져야 뭔가 정감 있는 그런 게 있어. 저렇게 아유, 그릇이 많으면 다 써요? 다 써요. 다 써요? 다 써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한 그릇이 있어요. 요리에 맞는. 맞아. 눈으로 아, 먼저 먹기 때문에. 집에 있는 거 생각해보세요. 운동기계 다 써요? 다 써요. 예. 아, 야, 언니. 응? 이거 다 언니 머리야? 응. 붙인 거 아니지? 붙인 거 아니지? 아이씨. 아니. 너무 우뚝 솟아가지고. 이거 다 얼굴 자기 얼굴이야? 자, 요리 시작했으니까. 오케이. 우리 이제 앞치마 딱 메고. 그래. 먼저 이렇게. 아, 이제 드디어 요리하는 건가요? 그래요, 해놨어.
연어 요리할 건데. 연어? 연어? 언니가 정말 좋아할 거야. 근데 내가 이 요리 보면서 언니 생각을 좀 하긴 했어. 아, 그래? 할 거야. 궁금하네요. 궁금하다. 와, 야. 진짜 맛있는데. 어, 저거를 김현수 씨가 형수 씨가 했던 거. 와, 레스토랑이네요. 여기가 재료가 되게 많잖아. 근데 이런 재료들이 들어가도 해도 맛있어요. 진짜 많다. 역시 많이 하시네. 항상 고유도 원래 기본이지. 맛있는 거. 여기 보면은 쓸면서 할게. 자, 양파를. 님도 저랑 같은 칼 쓰시네요. 야, 진짜 요리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보이나 봐, 그죠? 파프리카거든. 아, 파프리카 가루. 파프리카 거야. 파프리카 가루. 훈제 파프리카 가루. 가루가 있구나. 이거는 마리네이드 건데. 이거는 마리네이드 건데. 이거 또 무슨 용어 나왔어요? 마리네이드. 마리네이드? 아, 약간 숙성시키는. 네, 숙성시키는. 아, 그런 거예요. 절인다. 아. 여기 미림하고 매실청, 후추, 그다음에 올리브, 올리브. 마리네. 재워 넣는 거죠? 그 비린내를 확 잡아주나 봐. 맞아요. 연어가 구우면 의외로 좀 비려요. 그냥 구우면. 맞지, 맞지. 의외로 좀 비려. 확 잡았네. 확 잡았지. 아우, 소스향이 너무 좋다. 도둑놈 잡듯이 확 잡았어. 매실향이 확. 너무 예쁘다. 그다음에 무화과. 아, 무화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무화과 설인지 많더라고요. 어차피 이거 넣어야 돼. 토마토는 맞아, 톡톡 이렇게 떨어야 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우와, 저게 뭐야? 그다음에 아니, 연어구이 하는데 20가지의 재료가 들어가요? 진짜 많아. 그럴 수 있지. 그냥 때려 넣더라. 그다음에 이건데 언니 이거 뭔지 알지? 선드라이 토마토. 선드라이 토마토? 이것도 뭐예요? 선드라이 토마토. 드라이 선드라이 토마토. 맛있죠? 네. 샐러드 같은 데도 많이 넣고. 네. 나는 토마토 절인 거 처음 봤어요. 우와! 색감이 진짜 예쁘다. 우와! 우와! 진짜 예쁘다. 아, 이게 작은 파프리카. 어, 미니 파프리카? 작은 파프리카. 오, 작은 파프리카야. 작은 파프리카. 오, 이런 것도 있어? 그 안에 치즈를 박아놨어. 파프리카에? 응, 치즈를 박아놨어. 야, 저거 뭐야? 아. 너무 좋다, 저거. 이런 것도 있어. 언니, 그 국물 조금 넣으세요. 뭐야? 까르라유? 예. 저 기름은. 진짜? 그 다음에 또 어차피 깔 거야. 이 레몬을 깔잖아? 뭘 이렇게 많이 넣어? 뭘 이렇게 많이 넣어? 아니, 많이 넣더라고. 재료비가 소스비만 12만 원 나오는데? 소스비만 12만 원 나오는데? 언니, 근데 이거 한약재도 아니고. 맥시멀 리스트. 맞아. 그다음에 언니 개복숭아 좋아해요? 잡아주세요. 잡을 수 어떻게 잡아? 됐어. 어떻게 잡아? 됐어. 너무 맛있지? 쥐도 없어. 아삭아삭해. 너무 맛있어. 복숭아 맛있네. 네, 막 나 씹히는 식감이 너무 좋아. 이거를 만약에 식당에서 먹으면 한 20만 원 정도 나오잖아. 아니, 38만 원. 30만 원. 38만 원이요? 38만 원 싸다. 아까 레몬 안 뿌렸다. 어? 다시 끓 그냥 말아. 왜? 어? 꺼내서 해. 네? 지금 어떻게 뜨거워. 아, 뜨거워. 아, 좋다. 언니, 내 손으로 들어와. 먹는다. 향이 너무 끝내준다. 끝내주지. 오, 다 됐다, 됐다. 오, 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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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진짜 먹어보고 싶다. 집에서 한번 해봐야겠다. 아, 맛있겠다.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진짜. 드디어. 야외다. 어, 이건 죽어요. 뭐 하는 거야? 어, 이 숯이 되게 귀한 숯이야. 되게 귀한 숯이야. 파프리카를 숯에다가 태워가지고 어? 이렇게 비장탄! 비장탄! 단맛이 더... 이 여기서 갖고 온 거야. 응. 그 숯가에서 갖고 온 거잖아. 아~ 비장에 비장탄. 내가 배웠어. 그리고 누가 봤는데 여기 구멍을 이 숯시계로 뚫더라고. 숯향이 안에 들어가 있어. 안팎으로. 숯향을? 이 숯향? 좋아. 굿 아이디어. 이 숯시계. 이렇게 한나게 잘 시키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게 하는 거지? 기분 안 나쁘고. 아, 저렇게 구멍을 뚫어서. 아~
이렇게 구미 안에까지 빨리 익는 거야. 그러니까 향이 들어가야 되잖아. 향. 향을 베려면 애를 가둬놔야 돼. 맞아. 숯불 향을 입히려고. 현재. 아. 확실히 죽으라 달라. 아유. 많이 먹어보고 왔다고 돌아다니니까. 그럼. 요 미술하니까. 요거 살았지. 또 어디? 그러니까. 어딘 죽었어? 어딘 죽었어? 어? 뭘? 엉덩이. 엉덩이는 왜 나이 먹으면 들어가? 왜 말이? 그래서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그럼 이거 활동하고. 이거. 시작. 대박. 남은 시간에. 엉덩이에서 훈제 먹었어 먹었어. 어때? 아, 제대로 탔어. 와, 뭔가 숯불에서 보니까 용기까지 나는 것 같아. 그렇지. 아우 저 탄 거 어떻게 먹어? 그거 아니에요. 안에는 안 탔어요. 이래야 훨씬 더 단맛이 풍미가 진짜 좋더라고요. 불향도 나면서 퍼펙트. 어우 여기 고기 없어? 고기 없어? 고기. 그래 불 댕기는 김 선생님 고기 구워야죠. 고기 한 하면서 하면서 속으로 찝찝해. 아, 속으로 음식은 영자 씨가 하는 것 같은데 왜 내가 힘들지?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LA 양념갈비. 이거 너무 좋은데. 어머 그거 뭘 하단 말아. 어머 그거 뭘 하단 말아. 무슨 둘 세 개 세 개는 해야지. 아끼냐 지금. 아유 언니. 아유 두 개 더 해. 아유 진짜 기름기 있는 거 많이 좋아 좋지도 않아. 긴장해요 이거. 어 이거 대박일 것 같은데 맛이. 순제 파프리카 향이 맛있다. 맞아. 그래서 맛있어. 파프리카는 정말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구워도 맛있고. 변정수 씨가 얘기하는데 덮어놓으면 더 빨리. 아 진짜. 익혀진다. 팁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네. 와. 아 진짜 부럽다 저거. 맛있겠다. 우리 로망 아니에요? 와! 전원주택에서 살면서 숯불에다가. 아, 그럼요. 아, 숯불 관리 해 먹는 거. 아. 언니, 약간 안 익은 것도 괜찮지? 약간 안 익은 것도 괜찮지? 어, 피만 가시면 돼. 피만 가시면 되지. 야 오케이. 아, 손으로. 와,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맛있겠다, 진짜. 우와. 배고프다. 가끔 비디오 같은 거 영화 보면은 꼭 언니가 닭다리 이렇게 뜯는 모습이 나온다? 미칠 것 같잖아. 근데 우리 집에 배달이 안 와가지고. 우리 집에 배달이 안 와가지고. 배달이 안 오는구나. 난 내가 닭 잡아서 먹어야 되거든. 아, 저렇게 집 마당에 앉아서. 아, 최고 아니에요? 뜯어 먹으면 얼마나. 힐링 되는데 그냥 집이 캠핑장이야. 와. 그 큰 것? 야! 아, 저거 맛있겠다. 어? 뭐 입도 크는 거야. 드시는 모습을 저희 아들이 너무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너무 좋아요. 어? 약간 까지면서 나오네? 아, 찬물에 저렇게 하면 더. 아, 골고루 타야 돼. 그죠, 맞아요. 그래, 한 번에 벗겨져. 맞아요. 아. 달죠, 달죠. 달고, 식감 좋고. 언니, 언니 1등이다. 숯불 향 나. 언니 1등이다. 언니 1등이다. 그 말 많이 믿고 출전했었는데 많이 미끄러졌어. 경기 오빠가 있으면 안 되는데 난 요리에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건데 오빠는 정성기고 먹고 그런 게 없어. 발견해. 욕하는 거지? 아니야. 오빠가 하여튼 이민 갔으면 좋겠어. 오빠 마음 없으면. 자, 이걸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언니 이거 뭐 만드는 거야? 아, 내가 불맛 나는 채. 불맛 나는 채. 뭐? 불만 나는. 아, 나 이거 생각도 못했다, 잼은. 와, 이거 진짜 기발하다. 불만 나는 잼은 없어요. 어, 그러네요? 전 세계적으로 불만 나는 건 없더라고요. 네, 불맛 잼이 없네. 어, 맞아요, 맞아요. 너도 유기농 했다. 유기농. 핑크 조금 내줄게, 핑크. 저 진짜 잼은 생각도 안 했어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궁금하다. 아, 진짜요? 어, 그러네. 여기 두 개 이제 끓이면 돼. 응, 그 다음에. 끓이면 돼. 자, 완전 영양 덩어리인데? 어우, 감 같아, 감. 그런데. 감 잼. 너 아직 빵에 발로 먹어요? 왜 그래? 그렇지, 빵은 기본이야. 왜 그래? 야, 이 잼 맛있는데? 어, 궁금하다. 괜찮지? 진짜 아니, 궁금하다. 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새콤해. 어때? 아, 언니 이거 아이들 짱인데? 와, 상큼하다. 파프리카 하니까. 불향이 좀 살아있어요? 훈제향처럼 불맛이 싹. 와. 신선함은 다 있고 단맛이 있어. 좋다.
오늘 빵 어떻게 쓸까요? 응? 빵을 그냥 샌드위치용으로 샌드위치? 아, 개풍으로 나온다고 샌드위치로? 네, 이걸로 잼을 발라가지고 두 개만 싹 썰어줘요. 빼고 두껍게 할까요? 두껍게 말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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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그렇지. 잘한다. 우찌 찌개증은 다 해. 왠지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야. 그렇지. 오. 그렇지. 그렇지. 이번에는 양파를 이렇게 줘. 작가님들이 거짓말했네. 왜 뭐라 그랬는데? 아, 나보고 그냥 홍수만 두라고. 뒷짐 홍수만 두라고. 알고 보니까 내가 다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노른자하고. 흰자만. 계란 샌드위치 섞었나봐요. 계란을 넣어서 계란만 들어가도 맛있는데 잼을 같이 섞어봤어요. 오, 맛있겠다. 듬뿍 발라요? 듬뿍.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 어우, 잘했네. 아유, 우리 며느리 너무 잘하네. 아유, 결혼한 지 25년 됐어요. 아이고, 그래도 늘 새댁 같아. 그러니까. 네? 응, 새댁 같아. 아유, 왜 그런 소리 하시고. 언니, 근데 이걸 한번 싸는 게 어때요? 오케이, 오케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흑돼지로. 아, 싸서. 이렇게 싸가지고 할게요. 이제 제 가정 같은 데로 이렇게 해서 댓글을 잘 이렇게. 그치, 요즘엔 저렇게 종이에다 싸주면 참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너무 좋죠. 아, 맞아요. 아, 됐네. 질도 엄청 이쁜 것 같다. 아, 우리 파프리카 잼 샌드위치. 우리가 파프리카 할 수 있는 요리는 다인 것 같아. 드셔보십시오. 아, 뭔가 너무 그럴싸하다. 아, 그래요? 언니, 근데 또 드시는 그러니까. 분들도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만 싸드려도 될까요? 예. 네네. 이게 엔다이브라는 건데. 엔다이? 어, 이건 뭐예요? 엔다이브. 엔다이브. 엔다이? 엔다이. 엔다이. 이렇게 이렇게 싸서. 와, 이쁘다. 손님 초대해. 너무 고급지다. 파프리카 넣고. 아, 먹기 편하네. 먹기 편하네. 비리지 않죠? 비리지 않고 향이 기가 막혀. 뭔가 대단한 네. 호텔 요리 같아. 호텔 요리 같아. 이래도 그래. 호텔 요리 같아. 언니, 이거 개복숭아. 개복숭아. 파프리카 올려가지고. 맛있을 것 같아. 기발하다. 파프리카가 상쾌하네. 그러니까 모든 밥을 상쾌하게 만드네요. 요거 한번 가보자. 요거 한번 가보자. 파프리카는 어떤 요리에도 좀 이쁜 것 같아요. 너무 이뻐. 색깔 패션 같죠, 패션. 네, 무난한 것일 뿐인데. 이거 궁금해요. 샌드위치가 진짜 궁금해요. 와. 와, 내가 근데 신선하게 좀... 달아. 어른들도 아. 좋아하는 단맛 달아. 기절이다, 기절. 계란의 텁텁함을 싹 잡고 상쾌하지 않아? 상쾌해요. 이거 진짜 궁금하다, 맛이. 그리고 여기에 거뭇거뭇하게 숯불량을. 불량 나지? 내가 잡아놨는데 불량이 되잖아. 불량. 숯불량. 더 달콤해. 그리고 케이스도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예쁘게. 상품 하잖아, 잼? 그래서 잼도 팔고 빵을. 핑크, 오렌지 하나, 옐로우. 이건 우승 가능성 있을 것 같아. 그 정도 두께 좋네. 이렇게 괜찮네. 괜찮죠? 이렇게 허리띠만 묶어가지고 허리띠만 이렇게 투명한 랩싸도 되고 괜찮네. 제 뭐 패션을 먹다. 이 집이 준 아이디어야. 땡큐. 어? 어디에요? 아, 아 연구소다 연구소. 아 연구소 아닌데? 농장 같은데요? 공장인가? 뭐야? 어, 누구시죠? 아, 유리 씨 저예요. 항상 나타날 땐 미스테리. 근데 여기 어디예요? 연구소 아니잖아요. 연구 공장인가? 보시면 아십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약간 반도체 공장 들어가는. 그러니까. 오, 뭐야? 공장인데? 공장? 뭐 비장한 느낌. 항상 약간 뭔가 비장한 느낌이 있으신데. 대사. 혼자서 열대. 이효 씨는 대사 없이 알쏭한 행동을 할 때 가장 빛을 발해요. 아. 36초. 스스로 셀프구나. 아우, 또 뭐예요?
다시 나왔어. 과정이 굉장히 철저하더라고요. 참고 여기 아무도 안 계세요. 여긴가? 사람이 없어 근데. 그 휴무일에 가시는 날 그냥 혼자 가신 것 같은데. 그냥 봤을 때 무슨 지금... 네, 영화의 한 장면 불법 같죠? 물품을 지금 밀거래하고 막 가방 그거를 시작한 걸 알고 왔는데요. 여기 접선 네, 접선 장소에서 접선 네. 해가지고 뭘까? 여기가 대나무. 와, 아, 뭐 이거? 우와. 어, 보인다. 닫힌 거? 사장님. 사장님. 어? 안녕하세요. 너무 멋지게 등장하셨는데. 와, 여기가 가장 싱싱한 파프리카 농장인가요? 파프리카요? 네, 맞습니다. 신세계인 것 같아. 많은 분들도 아마 모르셨을걸요? 난 파프리카 어떻게 크는지 못 봤는데. 아, 이게 뭐지? 어머나! 어, 이게 다 커요? 이렇게 커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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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머머머. 가장 좋은 재료를 제가 구하려고 직접 농장에 갔어요. 파프리카 농장은 정말 처음 봤어요. 아, 처음이네. 이 농장이 다 파프리카예요? 네, 다 파프리카예요. 여기에 지금 갖추고 있는 게 창문이나 공기의 온도나 습도나 이런 것들을 모두 컴퓨터로 제어하는 뛰어난 스마트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온도도 저희 지금 땅속에서 지열을 끌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화석열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아서 굉장히 환경 친화적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와. 저렇게 기르는구나. 야, 근데 진짜 신선해 보인다. 혹시 직접 좀 따봐도 되나요? 아, 예. 가장 신선하고 가장 맛있는 파프리카를 찾아서 왔거든요. 진짜 여기 있겠네요. 네, 가장 신선하고 가장 진짜 바로 따서 그렇죠. 파프리카는 처음 먹어봤거든요. 보통 하루에 한 어느 정도 수확을 해요? 숙련된 작업자는 하루에 1톤 정도 수확을 해요. 하루에 그러면 이 박스 1톤? 하나가 10kg 정도 되기 때문에 저거 100박스를 100개 정도 한다고요? 100개요? 예. 100개요? 예. 아, 이거 100개요? 100개. 와.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대용량 여신이십니다. 어떻게 하셨죠? 대용량에 맞게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확을 할 때는 여기 보시면 마디가 다 보이거든요. 네네. 마디에 칼을 살짝 갖다 대면 꼭지가 붙어 있게 잘라야 되고 여기 끝에로는 왜 안 따요? 그러면 수분 증발이 빨라서 파프리카가 오랫동안 유통이 되기가 어려워요. 한번 직접 네. 해보시겠어요? 그럼 탑승. 출발. 와, 재밌겠다.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마디가 다 보이거든요. 됐다. 어, 떡 소리 나는 거 들었어요? 네. 됐다. 신선하다는 거. 네. 광고 같아요. 네. 이유리의 첫 수학입니다. 딸 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냥 그 소리가 너무 잘. 네. 우와, 소리 진짜 예쁘다. 이게 딸 때 톡 떨어지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 나 이게 파프리카 농장도 예쁜데다가 나 파프리카 광고 들어오는 거 아닐까? 파프리카 광고 들어올 것 같아. 안녕? 유리 온실에 온 걸 환영해. 이름이 유리온실이라 그런지 나랑 딱 맞는 것 같아. 여기? 너무 잘 익었다. 와, 소리 너무 좋다. 이거 봐, 엄청 커. 진짜 신기해. 호박인지? 대형 파프리카다. 우와! 여러분 들리십니까? 스튜디오에. 맑은 소리. 현수트랑 오늘 내가 이길 것 같아요. 1등 예감 있다. 이게 손이 점점 빨라질 것 같아. 이것은 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와! 잘한다. 한 박스 채워봐. 1톤 따겠다, 오늘. 수북하게 땄네. 역시 나는 현장 체질이야. 거기만 해도 그렇죠. 우와, 대단하지. 우와, 우와. 우와. 진짜 안 한 거 없이 다 했지. 거의 태양의 스쿼스야. 우와, 우와. 우와, 뭐예요? 낸다 또.
와, 대박이다. 너무 맛있어요. 인생이 진짜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어요. 깜짝 놀랐다. 네, 완전 맛있는데? 와, 이 마디를 딱 건드리니까 진짜 똑 따져. 빠밤빠밤빠밤. 올라간다, 올라간다. 와, 대박, 대박. 저 자동이구나. 네, 자동이에요. 빠밤빠밤빠밤. 유리네이터, 유리네이터. 1등! 와, 너무 예쁘다. 와, 너무 예쁘다. 너무 높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엄청 예뻐요. 이 경관은 와, 꼭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3m거든요? 수목은 온 느낌이 있어요. 애기 컴플링 가고 있어. 안녕. 귀여워. 아기 파프리카가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이렇게 변하더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줄게. 노래를 3m에서 부른다고? 믿을 수 있는 나의 기도 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뮤비다, 뮤비란 거. 두 손을 모아 노래 잘하시네요. 기도 언젠가 1등을 언젠가 1등을 할 거라고. 얘들아 응원해줘. 실력 대단한데 한 번도 1등을 못했어요. 네. 그것도 또 저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할 거예요. 1등만 싹싹 피해가는 저의 매력. 광활하다, 광활해. 진짜 멋지다. 어, 먹는다. 완전 달고 그냥 육즙이 아니죠? 이거는 과즙, 과즙. 과즙이 그냥 팡팡. 그 중간에 배고프시면 언제든지 그냥 드셔도 돼요. 그냥 드셔도 돼요. 제가 이제 다이어트 했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거든요. 파프리카 진짜 많이 먹었어. 아, 그래서 좋은 아이다, 파프리카. 네. 달달하고 과일 좋아요. 같은 맛까지 나더라고요. 전 그럼 일어나. 빠밤빠밤빠밤. 내려봐. 그게 중요하다. 아울벨죠. 오빠가 언제 공부도 있었어. 아, 실은 무서웠는데. 착륙했습니다. 맞다. 와, 이제 한 케이스 파티였다. 와. 빵빵. 어, 마스터 하셨는데? 와, 이거 오늘 분량 채우겠는데? 참 잘한다. 참 잘한다. 대단하십니다. 진짜 훨씬 재밌었겠구나. 아, 야, 어떻게 나올 때마다 또 기대되는 기대됩니다. 많이 땄어, 많이 땄어. 몇 박스 땄나? 아홉 박스요? 땄다. 야, 수학에 많이 하셨네요. 와, 대박이다. 이제부터 파프리카 더 잘 자랄 수도 있어요. 노래도 불러줬거든요. 저도 그 노래 또 들었어요. 들으셨어요? 과장님도 이렇게 많이 불러주세요, 노래요? 아, 아니요. 이야기 하시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이제 다 딴 걸 가지고 선별장으로 이동하시죠. 아, 도망가시고. 그럼 마무리 안 되시는데. 아우, 탐스럽다. 아, 뭐, 아, 선별을 이거를 뭐 기계로 하나요? 네,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네, 철저히 등급별로 하고. 색깔 예쁘고 단단하고. 아, 등급별로? 네. 완전 전자동 시스템이에요. 야. 지금 설명장. 일당 받아오셨습니까? 일당 받았습니다. 일당. 일당이 중요합니다. 네.
다행이다. 저것도 운전도 하셨습니까? 지게차도? 아, 그건 못했어요. 그건 못했으니까. 아, 밀당이 올라갈 텐데, 지게차. 네. 그 수출이 아니, 정말 수출이에요? 네.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수출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 놀랐네. 안녕하세요. 아, 작업이 좀 늦어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직원들이. 아니, 어디도 사람이 없어. 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때문에 갔어요. 오, 뭐야? 와, 여기. 이게 다 파프리카 음식이에요? 아, 진짜. 우와. 전부 파프리카 들어가. 정말 김치까지 모든 음식을 다 파프리카를 이용하시더라고요. 사실 되게 귀한 재료인데 저렇게 들어가니까 몸에 좋겠네요. 새로운 재료도 발견했어요. 요리 개발을 여기서 하게 될 줄이야. 파프리카 순잎. 순잎 무침. 잎도 먹는 네. 파프리카 잎. 아까도 머리에 꽂은 거 예. 그러니까 두꺼운 이제 오래된 그 큰 거는 못 먹지만 어린이들 먹더라고요. 네. 파프리카를 이렇게 잎으로 먹는 건 제가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본 적도 없고. 궁금하다. 맛있다. 대박 맛있다. 약간 알싸하면서 달달하면서. 이현복 셰프님 아직 맛보시지 않으셨잖아, 그죠? 아, 그럼 어, 여기서 저만 맛본 걸로. 아, 입사기는 못 먹어봤어. 엄청 맛있어. 되게 특이해요. 이 맛을 알려드리고 싶어. 되게 먹었을 때 고추와 고추잎하고 좀 다른?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어린 잎을 따서 데쳐가지고 마늘은 조금만 쓰고요. 아, 네, 액젓, 다진 액젓을 파프리카. 이용해서 무침을 하는 거예요.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파프리카 잎 괜찮다, 괜찮다. 파프리카. 이거 맛있겠다. 야, 차돌박이. 너무 맛있어요. 고기. 야, 원래 고기랑 파프리카 어울리잖아. 네. 고기의 그 약간 느끼한 맛을 파프리카 단맛이 마치 파인애플하고 같이 구운 느낌? 파프리카가 이렇게 어디서는 진짜 잘 어울린다. 진짜 다 맛있어요. 내 초이스는 여기서 어린 잎 무침 출시하고 싶어요. 오늘 혹시 뭐 사용합니까, 저거?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아, 어디? 와, 힐링이다. 집으로 가시는 게 아닌 것 같아. 뭐야,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좋다. 산 속에 가서? 노래가 무서운데? 유리 씨가 나면 저렇게 좀 세상한 음악을 깔아주시더라고요, 네. 자꾸. 야. 폭탄을 설치하시는 중인가요? 3, 2, 1. 1. 뭐야, 차박이 메이더라고요. 와, 캠핑. 야, 너무 멋있게 갔다. 그 차박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또 잘 돼 있어서. 와. 와, 너무 멋있다. 와, 진짜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건데. 차박하고 싶어가지고 캠핑 책도 진짜 많이 샀는데. 그러니까 잠시 있는 거 치고는 책 많이 가져왔네. 책 이거 사놓고. 목차만 봐서 그냥 이렇게 정독은 못했던 것 같아. 정독은 사랑하는 거. 캠핑의 생존체와 생존체? 맞네. 불 붙이기. 파이어 스틸 사용법. 뱀 가죽 꺾이는 거 이런 거 있는 건가요? 네. 그래도 언젠간 쓸 일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살아남나 이런 거? 오버. 고라니야, 고라니? 어, 고라니. 산짐승 있죠. 고양이다, 고양이. 고양이, 귀엽다. 누가 내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거 입고 있었네? 아. 뭐야, 갑자기? 아.
그냥 또 살짝 맛을. 맛을까지? 나에게 메뉴 아이디어를 준다. 나에게 메뉴 아이디어를 준다. 색깔 변한 거 붙였어요? 우와, 뭔가요? 우와, 어떻게 된 건가요? 우와. 색깔이 변하는 가구가 있더라고요. 신기하다. 멋지죠? 역시 불의 여신이에요. 와! 와, 너무 신기하다. 신기하다. 어린이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이 아줌마가 하는 거. 좀 아이들아 너무 그 편스토랑 때문에 그 초등학생 팬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그런 거 아닌데 재밌어 보여도 이게 다 기술이 필요한 거야. 집에서 이렇게 뛰어나 따라하면 안 돼요. 자 이제 이번 주 주제 이 파프리카 요리 한번 시작해 볼까? 두두두두두두 나는 이 요리 요리를 잘하는 이 요리. 아, 자 제 접신 중이에요. 어? 이거 랩되는데? 나는 이 요리 요리를 잘하는 이 요리. 나는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 요리를 잘하는 이 요리. 원래 작은 거 아니었어? 설마. 와 너무 좋은데? 와 너무 좋아. 좀 짧았네요. 내가 다 노는 것 같지만 노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 중에 있는 거야. 벌써 난 뭘 해야 될지 머릿속에 아, 몇 가지 있으셨군요. 요리가 다 그려져 있어. 저렇게 잠든 데 자, 요리 한번 해볼까? 아, 일어나셨네요. 이유는 자, 간다, 간다, 간다. 요리 간다. 아, 잠시만요! 점으로 찍었어. 중이. 아 파프리카 모양이다. 파프리카 모양이죠. 꼭지가 있네요. 또 숯불도 있겠다. 파프리카에다 진짜 이렇게 고기를 넣어서 통 파프리카. 그렇죠. 굉장히 맛있겠네요. 이 파프리카 와, 속을 다 파줘. 요 완전 컵이야 컵. 그렇죠. 완전 컵이에요. 너무 그리고 갓. 방금 따온 거니까 얼마나 신선한지. 와, 저렇게 쏙 빠지네요. 어? 치아. 이빨? 발치. 아, 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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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치. 정말 예쁘게 뽑혔네. 깨끗해. 완전. 아, 근데 진짜 신선. 다 준비를 해놓고. 아, 근데 진짜 신선한 게 느껴지네. 마린이들을. 올리브. 소고기네요. 소금, 약간 밑간 뭐 이렇게 해주고 기름을 두르고 약간 걸로 해갖고 이거 좋다 철판 또 캠핑도 철판이죠 분위기 나죠? 사람을 잡으러 뭐든지 폼이 나야 돼 근데 과정은 최고야 네 제가 좀 폼은 좀 좋아요 그래서 과정은 최고야 아니, 혹시 철판 체질인가 봐. 멋있다. 냄새 너무 좋다. 이 고기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 안에다 넣어줄 거예요. 소스를 해주고 이제 감싸겠어요. 와우, 맛있겠다. 와우. 아, 저거 계란을 발라서. 파프리카 넣었나? 그러지지 않게 싸줘. 노란 거 맞겠다. 세 개. 아, 파도 들어왔어. 대박. 파프리카 꽃이니까. 오, 괜찮은데? 와, 대박이다. 와, 너무 좋다. 이것만 먹으면 좀 아쉬우니까. 캠핑이니까 또 꽂아줘야죠. 곱창? 곱창? 곱창.